우한 지역에서 시작돼 아시아권에 확산되고 있는 우한 폐렴의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처음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이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다 고열 증세가 확인돼 곧바로 격리 처리 후 검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일단은 뭐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층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질병관리본부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위험성은 없는지, 그리고 우한 폐렴이 도대체 기존의 어떤 폐렴과는 뭐가 다른지,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식으로 조심을 해야 되는지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바쁘시죠, 또, 예. 아, 예, 전화가 많이 오네요. 예. 예. 예전에 아마 메르스 때도 굉장히 바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아, 예. 이게 참, 뭐, 교수님이 바쁜 게 사실은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어쨌든, 예. 아, 예. 그래서 사실 안타깝습니다. 예, 예, 예. 오늘 오후에 갑자기 감염학회, 뭐, 긴급회의가 잡혔다고 하는데, 혹시 이 우한 폐렴과 관련이 있으신 건가요? 아, 예. 우한 폐렴 관련해서 좀 회의가 모이고요. 그래서 학회 차원에서 어떻게 이제 대처하면 좋은지, 또한 질병관리본부랑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아직 시작을 하지는 않은 거고요, 지금. 아, 예, 30분에 시작이어서 이제. 아, 그럼 빨리. 이제.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자, 우한 폐렴, 뭐, 이게 많이 뉴스를 보신 분들은 또 아시지만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뭐, 네. 많은 소위 말하는 전염병들이 이제 국내에도 영향을 줬는데, 메르스, 신종플루, 사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한 폐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는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동물과 사람한테도 다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고요. 예, 예. 이제 동물 사이에서 여러 종류가 유행을 하고 있고, 사람 사이에서는 주로 이제 감기 형태로 이제 발병을 일으키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동물 유래가 되면서 사람한테 전파가는 것 중에 좀 치명률이 높았던 게 사스, 또 이제 예. 메르스가 있었고요. 예. 이번에 이제 새로 발견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이면서 일단은 발병 양태가 좀 메르스 사스처럼 중증 폐렴으로 진행하는 그런 패턴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은 현재로서는 치료제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현재로서? 아, 뭐라고 하셨죠? 잘 안 들었습니다. 예, 치료제. 아, 치료제요? 예, 시중에 나와 있는 인플루엔자 백신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치료제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 건가요, 그러면? 예, 일단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에 대한 특효 치료제는 뭐 우리가 보통 인플루엔자면 타미플로 이렇게 하는 치료제는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고요. 예, 예. 다만 이제 뭐 C형 간염 때 쓰는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에이즈 치료제로 썼던 약들이 메르스 때 조금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중증 환자 발생하면 그런 약들을 써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식의 이제 뭐 이걸 변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변종 바이러스가 이렇게 새로 뭐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 건가요? 아니면 매우 특이한 현상인 건가요? 뭐 특이한 거는 아닌데 사실 예. 사스나 메르스도 이미 이제 뭐 메르스 낙타, 그다음에 뭐 사스 같은 경우는 뭐 사양 고양이한테서 우선 이제 그런 비슷한 바이러스가 있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예, 예. 아마 이번에 보고된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마 동물에서 이제 유행을 하고 있다가 아마 사람한테 감염이 가능한 형태로 변형되면서 전파가 됐을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하고 동물이 접촉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지 않던 상황에서 여러 가지 뭐 난개발도 이루어지고 환경 파괴도 이루어지고 또한 이제 중국처럼 이제 살아있는 이제 가금류라든지 동물들을 이제 시장에서 파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예. 사람들한테 바이러스가 자주 노출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한테 감염되는 형태로 아마 변형이 됐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은 뭐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좀 염려하고 궁금해하는 거는 국내에 네. 이게 만약에 이제 첫 환자가 들어왔는데 이게 국내에 얼마나 퍼질 가능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고 특히 이제 그 비행기 안에 같이 타고 온 그 뭐 그 승객들이 뭐 100여 명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분들도 감염이 됐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이제 중국에서의 발병 양상이 어떻게 될지가 사실 우리나라도 얼마나 준비할지를 결정할 건데요. 예.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우한 안에서만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예. 일단 병원에서 이제 발병하는 패턴 봐서는 메르스랑도 좀 유사한 것 같고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는 주로 이제 가족 간의 친밀한 접촉
쪽으로만 전파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중국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환자 수 늘어나는 거 봐서는 그렇게만 얘기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역사회 내에서 이제 메르스보다 좀더 사람 간 전파가 용이하다면 그렇다 그러면 중국 내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환자가 더 발생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의 우한에서 오는 분이 일주일에 1,600명밖에 안 되지만 중국에서 중국 전역에서 만약에 환자가 발생하고 들어오게 되면 정말 많은 숫자가 우리나라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유입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될 거는 사람 간 전파가 어느 정도 수준일 거냐. 중국 내에서 타 지역에서 얼마나 이제 환자가 발생을 유행할 거냐.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비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킥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중국에서 얼마나 이게 퍼지는지가 한국에도 얼마나 영향을 줄지에 좀 관건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거 이제 우리가 좀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보건당국이 굉장히 뭐, 아니, 결과적으로는 아니하게 대처를 했다. 별거 아닌 것처럼 했다가 초반에 이제 잡지 못하고 좀 굉장히 빠르게 국내에서도 전파가 됐는데, 이번에도 혹시 메르스 사태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은 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만약에 이제 전파 양상 자체가 메르스 수준 정도면 좀 우리나라 자체가 메르스 때문에 좀큰 아픔을 겪었지만 타방지석 삼고 그러면서 좀 많이 이제 질병관리본부도 많이 준비가 됐고 일선 의료기관들도 많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메르스 수준 정도의 전파 양상이면 그래도 뭐 국내에서 그렇게 메르스 2015년처럼 확산될 만한 수준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사람 간 전파가 용이한 상태,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전파가 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만약에 바이러스가 그런 양상이라 그러면, 그거는 이제 메르스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 내에서의 사람 간 전파 양상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보가 좀잘 정리가 돼야, 아무튼 우리나라도 얼마나 열심히 준비할 건지, 어떤 파국적인 상황까지 예상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제 고민을 하게 될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우한폐렴이 뭐 치사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망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 그 질병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사망률 어차피 지금 치료받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중에서 일부도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망률이 어떻다 얘기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지금 218명 발생해서 4명 사망이면 이제 사스나 메르스의 초기 상황보다는 사망자가 많은 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근데 다만 이제 숫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런 환자 숫자가 늘어나면 사망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회복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사망률과 관련해서는 아마 계속 몇주 동안 변동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우한폐렴이 그 기존의 어떤 감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하고 차별화되는 게 있다라면은 우리 국민들이 만에 하나 이제 어떤 접촉으로 인해서 이게 우한폐렴인지 의심을 좀 해서 보건당국에 찾아가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증상만으로 간병은 어렵습니다. 아, 크게 그래요? 열나고 그다음에 뭐 기침하고 이런 거는 모든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다 일으키는 증상들이고 또 이제 폐렴 발생하기도 호흡곤란 생기고 흉통 생기고 이런 것들도 대부분의 웬만한 폐렴들 다 똑같은 증상이기 때문에 현재 증상만으로 간병은 어려운 거고요.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우한을 다녀온 사람에서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우한 여행력 플러스 거기에 이제 발열과 호흡기 증상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병원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 일단 1339라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전화하면 정말 그 우한폐렴에 합당한 소견이 있는 건지 체크를 하고 만약에 맞다 그러면 아예 앰뷸런스 보내서 이제 병원으로 모시고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병원에 바로 가시기보다는 1339 연락해서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확인을 받으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한, 아직까지는 우한 지역에 이제 폐렴이 머물고 있으니까 우한 지역에 다녀오고 고열 증세가 있다라면은 보건당국에 바로 연락을 해서 조치를 받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보건당국이 이 감염병 위기 정보를 주의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감염병이 이제 타 대륙이나 타 국가에서 발생을 하면 이제 관심 단계 보통을 지정을 하고요.
특히 이제 신종 감염병일 경우인데, 예. 근데 그게 이제 국내 유입 사례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일단 주의 단계로부터 격상을 합니다. 예. 또한 이제 국내에서 환자 간의 전파 사례, 좀 지역 사회 내 전파가 확인되면 경계 단계도 오르게 되고, 또한 국가 전체가 이제 방역을 시작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면 심각 단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예. 일단은 국내 유입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주의 단계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그럼 메르스나 뭐 사스나 이런 거는 한국도 그러면은 가장 최고 등급으로 올라간 건가요? 그러진 않았어. 메르스 때도 이제 주의 단계까지만 올라갔는데, 그게 이제 메르스는 지역 사회 내 감염이 별로 없었고 병원 내 감염만 있었다 그렇죠. 보니까, 예. 그래서 그냥 단계를 이제 경계까지 격상은 하지 않고 주의 단계로 이제 그냥 끝까지 마무리가 되긴 됐는데, 예. 일단은 그 상황도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좀 개편이 필요한 게, 지역 사회 내 감염만으로 이제 그거를 하기에는 의료기관 내에서의 감염이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신종 감염병도 중국도 의료진 감염 이번에 확인된 것처럼, 그래서 조금 그런 기준 중에서 의료기관들을 여러 개 침범하는 경우에는 좀 단계를 격상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방역 당국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뭐 독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도 면역력이 건강한 성인 같은 경우에는 뭐 독감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더라도 그냥 앓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증상 이것도 감염이 독감보다는 절반은 된다고 얘기는 하고, 사실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가볍게 앓고, 그러니까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일부 사람들은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도 있고요. 또 일부 사람도 중증으로 지나갈 수 있고,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렇게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사람이 남한테 전파시킬 거냐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제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중증인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병원 내에서 이제 유행을 일으켰던 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제 중증 환자들이 병원에서 얼마나 타인들한테 감염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이제 중국에 확인도 됐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뭐 예방법이란 게 있을까? 사실 감기나 독감을 예방하는 게 가능한가? 저는 좀 의문인 것 같은데, 예방법, 뭐 대응책,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우한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우한 가시는 것 최대한 안 가시는 게 사실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각할 거는 기본적인 일단 생활수칙들 잘 지키시는 거는 이제 당연한 부분이고, 특히 이제 인플루엔자나 이제 이런 거에 걸리게 되면 이제 증상이 같으니까 되게 혼동을 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떤 인플루엔자 관련돼서는 좀 예방접종 아직 못하신 분들 접종해서 일단 독감이라도 안 걸려야 헷갈리지라도 않으니까요. 저는 좀 그렇게 해주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감 이거가 독감 인플루엔자를 미리 맞았어야지 이제 독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있으니까 독감 예방주사도 맞는 게 좋겠다라고 예, 말씀하신 그런 거죠. 차원에서 또 이제 맞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게 최선을 다해야 되고 개인이 해야 되겠지만은 이게 일단은 국가가 방역을 좀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고요.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